네,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남자분들. 사실 이렇게 뜬금없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맨날 팬분들한테 받기만 해서 이제 항상 죄송하고 미안했는데 이제는 드려야 될 때가 온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. 많은 도움 주실 분들 섭외했고요. 이제는 주문을 할 때가 된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. 네, 열심히. BL 로그인을 해야 돼요. 저는 회원이 아니니까. 그럼 카스타도 등기가 시킬까요?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. 이게 이제 발이 목캔들이 까서 이제 넣는 거죠. 그치. 그리고 또 뭐야? 맛있어, 특이해. 이제 저희 포스트잇을 써야 되는데 이제 멘트에 대해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. 다 300개를 다 다르게 하고 싶었거든요. 이쪽이 오른쪽이니까 두개 줘야 되겠구나. 이게 아마 들어갈 거예요. 시원해요? 먹었지. 내가 왜 있는 걸까? 난 무엇을 위해 이 뭐 하시는 거지? 뭐지? 말싸움이지 역시 되게 싫어요. 내가 항상 뭐야 이게? 휴가야 뭐예요? 여기 있어 나중에 갈 거예요. 맞아요. 어쨌든 일 다 해야 돼. 되게 열심히 있습니다. 난 천재야. 집에 가지 마. 김치 볶음밥은 내가 잘 만들어. 이제 싱크 비명이 좀 떨어졌어요. 어떻게 써야 될지. 사실 진짜 되게 고민하면서 쓰고 있어요. 야, 그래 가만히 있어. 혹시 너무 못 쓰는 것 같아. 어? 한번 이어져보게. 이쪽에다가 이거 스티커 붙여야 돼. 잡을게요. 저희한테도 이거 하나씩 주세요. 저희한테 쓰고 싶은 말 써가지고. 좋다. 저는 벌써 시작하고 있습니다. 꿀이네 꿀. 추가 선물 설탕물. 500원에 팔기. 잘 하죠. 나 짱이야. 안에 넣어야 된다. 이 뒤에다가 넣어주시라고. 이거 하나. 나 지금 너무 진지하게 하고 있어. 끝! 선박스 끝! 진짜? 네, 정국의 파란들! 형 이거 저희가 해주는데 뭐 해주실 거예요? 너무 먹겠는데요? 그냥 피자! 피자 콜! 응. 오! 말했어 이 영상 다 보세요. 형 제가 그날만은 제가 진짜 아침부터 밥을 안 먹고 갈게요. 벌써 이 정도나 했다고요? 하이시 뭐예요? 하이시 양이죠? 좋아. 와 이거 진짜 많다. 이거 300장 넘겠는데 이거? 정말. 어렸을 때는 애들 3G 폰쓰니까 이렇게 부러웠는데. 그러니까 아니 몇 개야? 아니에요. 슈가 형이 열심히 썼지만 포장 다 내가 했다고. 168, 168. 수고하세요. 빨리 들어와서 자. 형 왜 포장이야 갑자기? 아, 다 했어. 다 할 거거든요. 니들이 고생한 게 너무 싫어. 이만큼을 해놨는데? 아니야 형은 지금 이만큼 해놨는데 이거 아니야. 하고 지금 이만큼 해놨는데? 난 여기 하고 있을 테니까 포장하고 있을 테니까 넌 여기서 윤경이 하면 하나씩 다시 풀어. 그러니까요? 왼쪽에서 하나씩 풀어. 빨리 들어와서 쉬어. 야 시간도 늦었어. 빨리 들어와서 쉬어. 형 때문에 제가 여기 몇 시간 있었는데 지금 가라고 해요? 제가 이거 다 했는데 이거? 제가 다 했는데 이거?
세 개 더네. 응. 하고 세 개 더. 그럼 몇 개 총 몇 개 나온 거예요 여기? 여기? 형이 쓴 멘트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거. 내가 힘이 이거 고를까요? 언제나 사랑할게. 어 이거 좋다. 이거 완전 좋은데요? 어 이거 보니까 기분 좋아. 그치? 살 빼지 마. 와 형 이거 머리 준다. 어 앞으로 살을 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 아 너무 좋아. 야. 몰랐는데 슈가가 형들 배려해 준다고 슈가가 저랑 그 리더까지 남준이까지 그냥 숙소에 들어갔거든요. 근데 알고 보니까 뭐 다른 친구들은 막 이거 되게 포장 평온자일 거야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너무 미안해가지고 슈가 형이 참 저희도 모르게 참 이런 걸 준비해가지고 몰랐어요. 몰랐어요. 그냥 가라 했어요. 우리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? 저한테 이런 거 준 적 없어요. 너무 멋있는데 아 진짜 서운할 뻔했어요. 진짜 그래서 대단한 거 같아요. 어떻게 이런 거 준비할 생각을 했지? 이거 다 쓰고 대단한데 진짜 두 가지 의미로 대단해요. 어 치워. 아 추워 추워. 했어야 되는데 심심한 슈가 한 대씩 때려주세요. 좋네요. 내가 어, 제가 이제 한 300분 정도 먹을 걸 예상하고 제가 주문을 해서 선물을 준비했는데 제가 생각보다 더 많은 팬분들이 와주셔가지고 정말 그분들에게 쓸 메시지 쓰고 있습니다. 이렇게 더 많이 준비했어야 되는데. 슈가 형 떴어 떴어. 맨날 써. 볼 때마다 써. 50개 더 써. 몇 개 더 써. 50개 더 써. 팬들 많이 왔어. 과자가 너무 부족해요. 이렇게 종류별로 과자를 샀습니다. 개수가 300명, 솔직히 300명도 못 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350명이 왔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추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슈가 깨울까요? 제가 다 했습니다. 이 앞에 보시면 슈가 형이 자고 있는데요. 잘 자네. 아무것도 모르고. 나 혼자 먹어야지. 끝났어 끝났어. 다 내 거야. 준비하면서 이거 한 100분 정도 오셔가지고 우리가 다 먹으면 어떡하냐고 걱정했었는데 많이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더 좋은 막 더 좋은 무대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사랑해요.